김치를 맛있게 담으려면 맛있게 먹어야지. 처음부터 네. 풀을 잘 써야 돼. 아, 그러니까 풀. 지금 맹물을 여기 끓이고 있는데 네. 그럼 여기다 또 이걸 넣어야 돼. 선생님 궁금한 게 찹쌀풀은 우리 김치에만 사용하는 건가요? 발효 때문에 그런가요? 아니요. 옛날에는 우리나라만 했는데 네. 이게 우리나라 본을 다 봐갖고 다 세계가 거의 김치는 넣어. 아, 샐러드만 안 넣어. 금방 먹는 샐러드만 풀로 안 넣고. 이게 바로 털털 김치. 네, 털털 김치. 양반 김치요. 양반 김치. 양반들이 털털하죠. 자, 아까처럼 오우. 잘 섞어줍니다. 벌써 걸쭉해지는 김이 보이네요. 이제 뽀뽀뽀 나 올라오면 끓는 거니까. 네, 그때 끝. 선생님은 수제자 없으세요? 수제자? 그래도 이게 또 아깝잖아요. 네, 며느리라던가. 네. 내가 김장 도련님들 같으면 네. 내 수제자를 남기겠는데. 야, 이 김치, 이 맛있는 김치를. 근데 수제자가 오래오래 먹고 싶은데 이게 안 생길 수밖에 없는 게 56년 내공을 그대로 담기가 그렇기도 했고 이 수자재를 만들려고 만들려면 예. 다 안 배우고 중간쯤 배우고 돈 벌러 나가버려. 아. 외국 분들이 오시면 그런데요. 네. 우리나라 한정식이라고 가보면 다 똑같다고. 간장, 된장, 젓갈 같은 게 집집마다 다 색이 틀려. 맞아요. 그러니까 음식 맛이 그 음식 오면 집집마다 한정식이 달랐는데 맞아요. 지금은 사다 하는 재료에 똑같이 하니까 한정식이 다 똑같다고. 어떤 지역은 짜게 하고 네. 어떤 지역은 슴슴하게 하고 네.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, 그래야지 그거 맛 찾아다니면 먹잖아. 맞아요. 그러니까 한정식을 잘 안 가려고 그래. 어? 선생님 혹시 해외에서 네. 백김치를 선보이신 적 있으세요? 나 그냥 어디든지 가면 짱이야. 근데 그럴 것 같은 게 저 TV에서 해외에서 백김치 먹는 거 많이 본 것 같아요. 김치를 많이 안 가르쳐주고 많이 담아주지 않고 오면 너무너무 막 가슴이 아플 정도야. 아~ 왜냐하면 한국에 살다 이민을 갔는데 우리나라 김치 맛을 먹고 싶은데 그쵸. 해서 주는 사람이 없잖아. 그쵸. 몇백 포기를 더 담아주고 왔어. 시애틀 가서 구경도 좀 하고 바람도 촌놈이 해야 하는지. 그런 거 다 포기하시고? 다 포기하고 김치만 담다 끝나서 비행기 시간 돼 갖고 왔다니까. 야.